안녕하세요. 드림나눔이에요. 오늘은 섣부작위하고 못부작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계획입니다. 아직 전 이거 잘 모르니까. 앞에 있는 급류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급류항은 요즘에 누가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석부작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돌이 참 이쁘죠? 이 돌이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돌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3월 달에 제가 석부작을 했거든요. 작년 3월에 했는데 벌써 뿌리가 이렇게까지 네. 자라나나요? 색깔도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럼 곰유황들 색깔은 다 이런 식이잖아요. 햇빛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져요. 햇빛을 안 보게 되면 녹색이 좀 있고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황금빛이 나서 그래서 금유황이라는 거예요. 돌하고 전체 한번 비춰주세요. 어울린가? 그 외에는 또 다른 질문.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또 있다는 걸로 아는데, 그 아이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누각이라는 건데요. 금누각은 이렇게 황금빛이 좀덜 나는 거예요. 녹색이 녹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별을 할 수가 앞에 있는 애는 이름이 뭐예요? 회원왕이라고 합니다. 이 돌도 밑에서부터 한번 비춰주세요. 돌이 참 이쁘게 잘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돌에도 무늬에 따라서 가격이 수석이라는 것이 틀려지고 모양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색이 참 이쁘게 잘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일반 소엽을 심는데 회화랑을 한번 붙이게 됐어요. 이것도 작년 3월 달에 붙였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뿌리가 잘 활착이 됐어요. 올해는 꽃이 좀필 겁니다. 다음에는 앞으로요. 이 나는 녹보라는 친구예요. 네. 이거는 목부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붙인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오. 이끼가 많이 끼었죠, 위아래로. 그래서 죽는 것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보편적으로 모양은 그렇게 이쁘지 않지만 좀 그런대로 작품에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암석거위 같은데요? 네. 얘는 제가 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화전이라는 친구인데요. 요즘에는 한 군데서 조금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15년 가까이 기른 것 같아요. 이것도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크기인가요? 이름이 다 지어질라 가네. 이거는 잘 그렇게 크지 않는 친구예요. 꽃은 피나요? 그럼요, 하얗게 피죠. 녹보도요? 예. 그다음에 얘는 전지송이라는 애인데 얘도 제가 한 5, 6년 정도 기른 것 같아요. 그러지만 조금 이렇게 잘 길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지만 이 정도 대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보내야 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친구도 꽃이 피나요? 거예요. 그럼요. 이 친구도 하얀색인가요? 네. 하얀색으로 피는 겁니다. 다음엔 이 친구인가요? 예, 이 친구는 뿌리가 이쁘고, 그래서 아마 내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각각 무엇이 심어져 있나요? 누비근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뿌리가 빨갛게 있잖아요. 이제 솟아나가지고 봄철이라 굉장히 이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누비근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 저기 뿌리가 약간 주홍색이네. 예,
풍란하고 포켓노블을 붙여서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 풍란에도 꽃대가 조금만 해도 올라오죠? 오, 진짜네. 오래돼서 잘못 먹어서 그러죠? 오래되면 꽃이 나온답니다. 포켓러버도 같이 심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얘네들이 그 얘만 초록색에 있는 꽃이 피고 하얀 꽃이 있으니까 한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서로 잘 맞나요, 환경은? 아, 붙였으니까요. 목부작이니까 물만 좀 자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애는 아맘인데요. 좀 소형종인데 잘안 크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한번 7, 8년 전인가 모아 심기를 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좀 늘어났는데 잘안 크는 품종이에요. 뿌리가 완전히 달라붙였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심은 건데 이거는 모아 심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애가 유별나게 컸었군요. 네. 얘는 색깔 있는 꽃이 피우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하얀색? 하얀색이 피는 색깔 있는 소엽은 보기 진짜 드물더라고요. 그건 색화인데요. 또 색화도 또 나름대로 해서 한번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약 옥건강. 옥건강인데 약간 서가 이게 병이 아니라 서가 무늬가 좀 들었다고 해야 되죠. 서라고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입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고 서라고 그래요.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이 녹색하고 좀 구분이 되죠? 살짝 연두빛이 좀 나는데요? 그거 보고 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한 30년 된것 같아요. 모주로 썼던 건데 한 3년 전에 가져온 걸로 생각이 돼요. 이것도 꽃을 피게 되면 천상픽이라고 해서 하늘을 보고 피어요. 이것도 하얀 꽃이에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잘 마르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되죠? 아니, 이거는 분에다 심어 놨으니까 그렇게 자주 주시면 안 돼요. 밖에 노출된 것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은 말려만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온도에 따라, 환기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은 온도에 따라, 환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네. 따라서 물 주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여기 이렇게 떡잎이 났다거나 할때 그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떡잎은 노랗게 변하잖아요. 노후돼서 떨어지는 것이 떡잎이에요. 네. 노후되지 않았는데 잎이 갈색이나 이렇게 된 것은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찰하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 상품들. 오늘은 이거 대여풍란이라는 건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여풍란들은 한 60에서 70%는 억제제를 먹었어요. 모든 대엽들이 보시면 밑에 잎하고 위에 잎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니 커가야 되는데 밑에 잎은 큰데 위에만 적은 것들은 억제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살균제를 너무 많이 쳐도 억제 효과가 있어서 그것들은 나중에 이파리가 다시 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풍란소요. 소엽은 일반적으로 조금 파는 건데 이거는 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좀 돈을 더 주고 가져왔어요. 이 정도 돼야 소비자들이 가져와서 잘 죽이지 않아요. 한두 축된 것들은 잘 죽는데 이 정도는 일곱 여덟 척이 벌써 되니까 잘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한번 행사 저렴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회원왕이에요. 저 앞에 석부작에 붙여졌던 거하고 같은 품종이에요.
얘네들도 튼실하니 잘 컸어요. 뿌리도 싱싱하게 잘 나왔고요. 해오낭. 얘네들도 꽃이 피겠죠? 예. 얘네들도 피게 되면 천상피기로 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다음은 보기 힘든 청옥한을 보여드리겠어요. 이것도 만드는 데가 딱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번에 가져오면서 보니까 이제 안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풍란 소엽이하고 저기 풍란 대엽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단엽이라고 그래요. 네. 단엽이고 얘네들은 탑을 이쁘게 쌓아요. 오래 기르면 기를수록 그게 매력이 있고 잘 크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꽃은 똑같이 대엽풍란하고 똑같이 피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니까 꽃도 작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꽃이 더 두툼하고 향은 똑같이 나는 네. 거예요. 이건 시중에 잘안 나와서 좀 앞으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상품은요, 이 대여풍란 두개 하고요. 대여풍란도 굉장히 튼실해요. 앞서 말씀 들어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라면 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여풍란 두 개, 목금강 하나, 청옥관 하나 해서 4만 원에 모시려고 그래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참조해 둘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요. 네. 구독이 너무 조회수는 나오는데 구독이 좀 없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는데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두번 누르지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드림나눔이었어요. 나중에 또 봐요.